자, 우선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단독주택이 뭐뭐뭐가 있느냐.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동주택. 예,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주택은 어떤 것이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자, 단독주택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, 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단독주택은 첫 번째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단독주택. 네. 자, 두 번째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은 다중주택. 네, 다중주택이 해당이 되고, 세 번째는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공간이 해당이 돼요. 공간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공동주택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아파트가 해당이 돼요.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, 그죠? 자,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이고, 3. 여기 다가구주택이면, 여기는 다세대주택. 예. 네, 다세대주택입니다. 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기숙사가 해당이 됩니다. 기숙사. 예. 네. 여기서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해갖고, 뭐, 단독주택, 그 다음에 다중주택, 그 다음에 공간, 그 다음에 기숙사,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고르게 만들고, 뭐, 이제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해갖고선 뭐, 아파트 연립주택, 다가구주택, 뭐, 기숙사 이렇게 해놓고선 여러분들한테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에 대한 요 네 가지,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, 여기 써 있어요.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여기 기숙사 종류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, 그죠? 근데 기숙사는 아니에요.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.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? 여기에 우리가 뭐 변기나 화장실이나 이런 욕실은 다 있는데 취사시설이 없는 거예요, 취사시설. 예. 그 다음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그런다. 예.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죠.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, 예. 층수가 3계층 이하에 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1층이 만약에 피로티다 그러면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거.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.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거. 이게 바로 다가구 주택. 그 다음에 이제 다 공동주택을 보죠. 공동주택은 여기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. 예, 중요한 거니까 빨간 글을 줄을 그으면서, 예, 별표 두 개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세요. 예, 제가 안 읽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.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. 여기에서 의원, 그 다음에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수론, 적고론, 조산원 및 안마원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거. 예.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시설 있죠? 제2종 근린시설은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 낚시터, 골프연습장, 물놀이형 시설.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안마시설 및 노래연습장도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.
그 다음에 고시원, 예, 고시원이 고시원, 그 다음에 다중 고시원은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